저희가 요 부분은 네. 포르투갈어 자막을 잘알아가지고 벤츠 감독님이 볼 수 있게 네. 꼭 넣었어요 이거는. 네. 구성 선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 K리그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오늘의 축구팀입니다. 저는 김정이고요. 저는 김대령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일단 저희 그 오늘의 축구 인스타그램 1등 고객님이시죠. 아 네. 라이브도 자주 찾아주시고. 네. 어,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자주 보고 있어요? 저희 앱 같은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K리그나 오늘의 축구. 앱이요? 그거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깔지를 못해서. 아 사실 근데 J리그에 계시다 보니까. 오늘의 J리그는 없으니까. 네. 오늘의 J리그는 없으니까. 이제 K리그 오셨으니까 K리그 네. 앱을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K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K리그. 네. 커리어의 첫 K리그 입성이에요. 기대도 일단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2012년도에 프로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K리그에 와서 이렇게 뛰는 건 처음인데 약간 설레는 것도 있지만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여름 이적 시장 1호 이적이기도 네. 하고 네. K리그의 이제 국내 선수 키순위 1위가 바뀌었어요. 네. 1위 K리그 1위의 신장을 가진 국내 선수가 네. 됐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몰랐네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또 근데 구성민 선수 하면은 이제 타투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중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목이니까 네. 그쪽에 있는 타투의 의미를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일단 여기가 천사 네. 날개고요. 네. 여기가 악마 날개예요. 아~ 네. 그래서 그냥 큰 의미를 두진 않았고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한다 약간 그런? 약간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것도 타투 얘기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축구 얘기보다 다짜고짜 타투 네.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오늘의 타투. 네. 네. 자 지금 인터뷰를 하는 시점이 대구와 상주 경기가 끝난 직후예요. 경기도 보셨어요? 네 경기 잘 지켜봤죠. 네 뭐 좀 지켜본 소감? 네 뭐 당연히 대구를 응원했고요. 제가 한국에 4월 30일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K리그를 진짜 빠지지 않고 다 봤는데 이제 J리그에서만 했지만 K리그는 K리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터프하고 정말 슈팅도 강력하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징야 선수의 정말 멋진 골도 나왔고 J리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제 강렬한 약간 몸싸움, 터프함 그런 것 때문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대구의 편에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상주의 편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장래 또 네.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선임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어쨌든 그 저희는 이제 대구라는 팀을 택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구라는 팀이 굉장히 겨울 이전부터 구성 선수와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좀 대구에 끌렸는지? 일단은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얘기를 먼저 오퍼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딱 삿포로랑 재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오퍼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마침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분과 이제 한국에 빨리 들어가서 한 경기라도 이제 활약을 하고 싶다. 이제 여러 상의 끝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였는데 어느 팀보다도 적극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저한테 오퍼를 해주셨고 작년부터 이제 대구라는 팀이 이제 대팍이라는 뜨거운 구장과 뜨거운 팬들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른 팀들보다 대구라는 팀의 경기를 자주 보게 되었고 뭔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오퍼를 받았을 때 조항래 대표님이 뭐 한마디 해주셨나요? 뭐 딱히 뭐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그냥 뭐 잘 해래 뭐 이렇게 그냥 크게 말투로 네. 네.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넘어볼게요. 네. 네. 좋지 않은 소식이 이제 올 초에 네. 한번 있었잖아요. 갑상선의 좀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은 완전히 피검사를 해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회복하기까지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네 그쵸.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약을 먹으면서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이라는 걸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굉장히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어느 정도는 몸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짐작은 했었어요. 1월 이제
1차 태국 캠프를 갔을 때 이제 운동장 한 바퀴를 뛰어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왜 이러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 계속을 했는데 2차 구마모토 국내 캠프에서 이제 골키퍼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떤 문제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솔직히 대표팀에 처음 정말 꾸준히 발탁되고 이렇게 이동거리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적이 처음이어서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빨리 지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 코치님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했더니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명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훈련 참가를 안 했을 때 구성훈 선수 왜 안 나옵니까?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라고 기자분들께서 팀 홍보팀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피하게 되면 코로나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제 밝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갑상선 정상 수치가 돌아오다 보니까 회복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몸이 가볍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0%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선수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국내 팬들한테는 이제 구성원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골키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K리그 팬들한테도 구성원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그간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짚어보면서 어떤 선수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제 곧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시다가 세레소 네. 오사카 U18팀에 이제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서 세레소 U18팀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 일본팀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뭐 선택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일을 제가 한 3살, 4살 때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더 가까이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오사카를 택한 것도 있었고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었거든요. 대학 진학보다는 돈을 선택했다고 해야 되나? 대학. 아니,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 어쨌든 좀 더 네. 빨리 이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경기 뛰기 위해서 오사카를 네, 택하신 건데 마침 그쪽에서 오퍼도 왔고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또 세레소에서는 이제 또 김진현이라는 네,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삿포로로 이적을 하시게 되는데 삿포로에서는 뭐 이제 완전 거의 예 네, 완전히 상승가도를 달렸죠. 몇 시즌째 주전을 뛰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일본 매체에서 삿포로 외국인 선수 탑 5 네. 안에 든다 이런 또 평가를 넣기도 했는데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네, 약간 뿌듯했어요. 네. 지금 콘사도레 삿포로가 J1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왔을 땐 J2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제 몫이 있지 않을까 지금 J1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공헌한 몫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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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삿포로가 일본에서 제일 추운 지역인데 네. 한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으로 가지고 네. 적응을 좀 그런 네. 아이들 좀 K리그 팬분들도 이제 올 시즌 초에 요코하마랑 전북 경기를 보고 놀란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골키퍼의 역할이나 뭐 수비 라인과의 그런 공을 거의 공유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삿포로도 그런 팀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좀 한국과 일본의 골키퍼 역할이 좀 다른 편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팀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일단 수비 라인을 정말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거든요. 일단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린 다음에 저희 진영은 제가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뭐 오늘 대구 경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K리그 경기도 그렇고 진영을 딱 갖춰놓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 그러면은 J리그에서 또 성공한 한국 골키퍼로서 그럼에도 J리그에서 한국인 골키퍼를 찾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체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키가 크지만 순발력도 있고 선방 능력 그리고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습득하는 능력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골키퍼들을 좀 좋아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선방 능력과 안정감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후방 빌드업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골키퍼로서 K리그 팬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일단 다른 골키퍼들에 비해서 일단 키가 크고 그래서 선방 능력이나 세트피스에서 이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또
구성윤 선수 얘기를 하면은 대표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지난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A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어요. 어땠는지? 이제 경기 전날 자체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골키퍼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윤 들어가! 뭐 해가지고 응? 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뭔가 선발로 나갈 것 같은 조여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 당일날 딱 막상 닥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긴장되고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즐겼다 데뷔전. 평생 기억에 남는 날이니까. 네. 네. 이게 뭐 데뷔팀 얘기를 하면은 또 골키퍼의 역할에 대해서 네. 요즘 말이 많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뭐 빌드업에 능숙하고 네. 뭐 백미치 좋고 이런 감독을 이런 골키퍼를 네.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분명히 뭐 그 점에서 구성현이 강점이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제가 뭐 처음 발탁됐을 때부터 벤투 감독님께서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제가 이제 일본에서 했던 콘사도레 삿포로 플레이 스타일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팀 첫 훈련을 할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다들 패스도 잘 받으러 와주셨고 1,2,3,4 이렇게 연결되는 게 뒤에서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포르투갈어 네. 자막을 잘 알아가지고 벤투 감독님 볼 수 있게 네. 꼭 넣어주세요 이거.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한번 인터뷰를 마무리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뭐 6월 1일부터 대구에 합류하신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경기를 뛰기까지는 그래도 여름휴식 시간이 열려야 되니까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인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아직 아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100%로 끌어올리고 몸 컨디션을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구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목표죠. 아무튼 또 이제 대구에서 뛴 조현우 선수가 네. 대해야란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네. 새롭게 뭐 별명을 뭐 지어주시면은 뭐 생각하는 네. 원하는 이런 거 있나요? 요즘 듣는 별명들은 약간 구루트와 같은 별명들. 아 구루트와 아, 네. 대구루트와 대구루트와 네 저희가 아까 본 댓글은 그게 있었어요. 에데르손 에데르손 아 뭐 무궁무진하네요. 네 무궁무진하네요.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K리그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프로 데뷔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데뷔는 아직 없는 구성윤입니다. 보다 가까이서 팬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 많이 출입이 정말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약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고 경기장 출입이 가능해질 때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대구FC와 그리고 구성윤이라는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저희한테도 인터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아닙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하죠. 아, 아닙니다. 아, 왜냐면은 또 4월부터 네. 계셨다고 하니까 네. 지금 솔직히 좀 심심할 겁니다. 네. 많이 심심했어요. 많이 심심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보고. 아, 저희 다음에는 인스타 라이브로 같이 한번 합방해요. 아, 네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